안녕하세요. 한국의 정치 판세가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일단 전광훈 목사님, 문재인에게 간첩이라고 발언한 이 사람이 무죄 선언이 됐습니다. 판결이. 그 주심에는 민유숙 대법관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이 사건뿐 아니라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그 촛불 세력 만 명이 손배 소송을 한게 있대요. 그거는 패소가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낸 분입니다. 근데 이 촛불 시민들이 낸 손배 청구에는 노무현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이걸 주도했었다고 그래요. 사건을 좀더 들여다보면 지금 한국에는 태극기 세력이 미국 성조기 아니면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광화문 집회를 주로 엽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안 된다. 미군 철수 반대한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은 제대로 그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중국과 친이스라엘 세력은 세계 단일화 세력이에요. 문재인이 진짜 친중이고 친이스라엘 세력입니다. 근데 지금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 좀 뒤죽박죽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의 그 유대인 상인 그룹이 8세기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실크로드를 통해가지고 그 상인 그룹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그룹은 17세기가 되면 5,000명으로 줄어든다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종교 탄압을 그 중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축소되는데 심지어는 약 50명 정도밖에 존속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게다가 그 중국의 유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들 카이펑이라고 그러죠? 이들 유대인 그룹 카이펑은 남자 중심, 그러니까 부계 사회의 혈통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 문화는 여성 중심입니다. 모계 중심이에요. 그 이유는 뭐그 중동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는 그 여성들이 누구를 혈통으로 낳느냐 이럴 때 남자보다는 여성 중심이 되어 확실했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말이죠. 이 카이펑들은 이제 중국의 경제에 여기 커짐에 따라서 이 유대인 그룹도 점차 세력 확대를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로 회귀하는 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흥미로운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리야,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유대인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간다라는 운동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그 난민들이 발생하잖아요.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제 유대인인 경우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세력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념 축은 공산주의적인 데가 많죠. 그래서 개인들을 통제하고 그 원래 그 이스라엘을 건국한 벤구리온 장군은 사회주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운영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 푸틴과 젤렌스키를 불러다가 거기서 협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를 통제하자, 뭐, 전 세계를 단일화하자, 이런 세력은 미국 민주당이 축이 된 겁니다.
미국 공화당이라는 건 자국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세계화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뭐 푸틴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자국 중심의 그런 쪽에 가 있는 게 보수당이고요. 세계를 하나로 만들자. 이거는 민주당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당도 미국 민주당 쪽그 정책을 많이 흡수해서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게 많죠. 그 방법론으로는 IT랑 바이오, 제약사 이런 걸 통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어느 분이 그 구글에 통제력이 너무 세다 이런 걸 얘기를 하고 뭐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구글이나 유튜브나 트윗 같은 경우에는 자유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통제, 파시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말하고요. 사회주의인 중공 스타일, 안면인식, 뭐 사회 점수제 이런 것들은 또 사회주의적인 통합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화폐도 단일화되고 군대도 단일화되고 이럴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이분이 2030까지 목표로 하는 게 이런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일단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는 현금 사용 불가능, 세계 은행을 하나로, 세계 군대 하나로, 개별 국가들은 없애고, 가족들의 개별성을 없애고, 정부가 주도한다. 이런 거죠. 인구 축소 또는 증가를 억제하고, 혁신을 강요하고,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행위가 국가에 의존적이 되도록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많고, 그래야만 통제 사회가 쉽게 이루어진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개념, 목표를 가지고 그 발표한 게2030 목표였어요. 그러면 2030년대까지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5G가 연결돼야 된다라는 거 하고 사회 지수 평점제를 제도화한다는 거 하고 가족이 아니라 정부가 교육을 시킨다. 뭐 차량 공유제를 한다. 또 공기업화를 한다. 또 도시의 인간들을 밀집시켜서 거주해서 통제가 쉽게 가능하도록 한다. 상수도 시스템이나 그런 걸 국가가 관여한다. 또 방목하는 가축 시스템이 아니라 대규모 그 경작지 또 가축 이런 거를 하게 한다. 또 땅의 소유를 국가가 갖도록 한다. 또 자연치료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이제 바이오 산업 제약사랑 연관돼 있다고 볼수 있고요. 또 화석 연료를 사용을 금지하고 그 재활용 뭐 재생 또는 태양열 또는 전기 이런 연료를 사용하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는 그 유명한 랍비분이 선포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국과 비슷한 시스템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통제는 개인을 통제할 때 기술적으로 그 각종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중공 스타일은 사회주의적인 통제니까 더 쉽지요. 안면인식, 기본제도, 점수제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술적인 파시즘이다. 그래서 막그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서구 사회에는. 그런데 한반도 문제는 분리돼 있으니까 전쟁을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생존을 하려면 이념전, 좌우의 이념전에서 빨리 벗어나서 실리적인 힘의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그 가톨릭이나 개신교 지도자들이 신신주의를 찬성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 의문점이에요. 이분들이 그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그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라면 그 어떤 오더를 내릴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 그 신신주의율이 엄청 높아서 결국은 면역성이 없어진 그런 상태가 되기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아쉬운 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깊게 하고 넓게 하고 그래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것은 이제 댓글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